이동수 있어요? 이동수라는 거는 네. 뭐 선생님이 뭐 하시려고 네, 네. 계획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응? 근데 그게 이제 잘 될까 안 될까 하고선 또 오신 거고. 예,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올해 네. 움직이셔도 괜찮아. 아, 그게 무슨 뜻인지. 움직이셔도 괜찮다고. 아, 움직여도 하셔도 된다고. 아, 네. 뭐 동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아버지 사업인데요. 이제 조금 번창이 되셔가지고 직장을 제가 지금 한 18년 동안 다니고 있는데 그걸 좀 접고 한번 올 생각이 있느냐. 근데 이제 좀 아버지 성격이 워낙 좀 세셔가지고 가기가 아버지가, 싫었거든요. 어, 아버지가 무슨 뜻인데? 아버지 57년생이신데. 57년생이요? 뭐이고 당신밖에 몰라. 당신밖에 닭띠네? 당신밖에 모르고 그 네네. 집이 주장이 네. 자기 주장이 엄청 세. 아버지가 몸이 아파요. 아버지가 몸으로 쳤기 때문에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사장님의 집 좀 도와달라고 아마 손을 내밀었을 거예요. 아, 예, 한번 크게 아프셨어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저거 하실 거예요. 근데 잠시야. 힘든 거는 네네. 사장님이 이제 아버지하고 가서 맞췄는데 아버지가 좀 기가 죽으실 거야. 아. 기가 죽어서 가서 하셔도 돼. 미리 가서 자리 잡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그거 뭐 사장님 건데? 예, 한 3년 고민 지금 하고 했다가 요번에는 이제 하려고 마음을 넌 밑에 있는 것보다 낫지 뭘. 아버지가 하기는 벅차 지금. 예. 많이 저기서 벅차시다고 그래 지금. 그래서 아들의 이제 도움을 청했을 거예요. 네. 사장님의 채는 올해 대운이 들어왔으니까 네. 아마 하셔도 돼요. 아, 예. 응? 가서 열심히 하셔. 네. 다 내 거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진작 하셨어야지. 근데 아버지가 너무 강해서? 예, 좀 고집도 세시고. 사장님하고는 안 맞지. 마찰이 있어. 근데 이제는 아버지가 조금 쓰러들었어. 아... 한 발자씩 물러나시면 또 괜찮으실 것 같다고. 너무 또 아들인데 또 뭐 그러지 말고. 아버지니까. 예, 예. 그죠? 네. 근데 아버지가 많이 이렇게 쓰러들었어. 쓰러들어서 조금 하실 때 올해 대운이 들어왔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사장님 돈복이 있어서 괜찮아. 아, 예, 고맙습니다. 응? 그래도 돈복은 있네. 많이 여태까지 힘들어 왔지만. 아, 예. 응? 맞습니다. 사장님도 사장님 고집대로 하다가 돈이 많이 나갔네? 네. 응? 지금 몰라 빗줄금 개살구라 그래? 어? 네. 친구 좋아하고, 어? 실례지만 여자 좋아하고, 어? 네. 많이 나갔어. 네, 맞습니다. 응. 좀 자제 좀 하셔야 돼. 인자는 내 실속을 좀 차려. 네. 응? 너무 띵가띵가, 항상 애기가, 애들이 아니야. 네. 젊은 청춘에 그냥, 크, 어? 마시고, 여태까지 놀았지만, 인자는 그러지 마셔야 돼.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신 차리셔야 돼. 네네. 본인이 올해 10년 운이 들어와 있어요. 10년 운이 들어와 있는데, 내 먹을 거, 쓸 거, 어? 네. 노후 대책 할 거, 지금부터 시작이야. 지금부터, 지금 막, 들어올 때, 차고 쌓아놔야지만, 본인이 노후에 걱정 안 해. 어? 네. 근데 너무 놀기 좋아해. 너무 여자를 좋아하고.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정신 차리셔. 네. 어? 네. 제가 이 말을 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신다면, 본인은 여자 때문에, 구설수가 타요. 올해요. 올해 구설수가 타고 금전이 또 나갈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셔. 네. 어?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살 건데? 아니잖아. 그죠? 정신 차려야죠. 네. 그리고 본인 사주가 팔자가 일부종서 못할 팔자야. 어? 너무 여자 좋아해서. 여자라면 다 좋아하네. 그죠? 여자처럼 네. 다 좋아해. 뭐, 좋아합니다. 일본 정도 못다 사주 팔자란 말이야, 본인이. 알죠? 네. 어? 네. 그리고 본인이, 본인의 집 또 애기도 따라댕겨. 유산시킨 애기 있죠? 예. 응? 네. 애기도 따라댕겨, 본인? 아. 예, 있습니다. 응. 예. 자꾸 낙제시키면 안 돼. 예, 뭐 지금 뭐 그럴래야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예, 예전에. 예전에. 네.
정신 차리셔. 예. 여자 본인은 여자 때문에 망쳐. 여자 때문에 돈 나가고 여자 때문에 망실 수가 있고 여자 때문에 술 마시고 여자 때문에 맘 못 잡아. 네. 어? 그죠? 네. 정신 차리셔. 네. 그리고 아버지하고 합제를 하셔서 네. 돈 버셔 악착같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이제는 한때라고 그래. 네네. 그죠? 놀 만큼 놀았어, 사장님. 예, 많이 놀았습니다. 놀 만큼 놀았으니까 네. 이제는 일만 하셔. 돈만 차고차고 모아서 할 생각 하셔. 네. 노후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도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음 좀 다잡고 가기 전에 이제 선생님 뵙고 좀 더 조언도 듣고 그래서 좀 다잡으려고 왔습니다. 예. 지금 마누라 본 마누라 아니죠? 네, 맞아요. 맞아? 근데 마누라 두고서 그렇게 바람 폈어? 아유, 징하다, 징해. 응? 여자가 왜 그러냐면 내 눈에는 발 한짝을 바깥에 내놓고 한쪽은 안에 들어놓고 그랬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러고 있단 말이야, 마누라가. 응? 네.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참, 그러니까 좀 저게 잘해. 아이, 잘하는데 그래도. 본인은 잘한다랬지. 여자 눈에는 안 차는 거야. 본인은 바깥에 나가면 100점짜리요. 집에서는 0점짜리야. 사실 똑같이 얘기하면 본인이 아무리 한다래도 마누라 눈에는 안 차. 알았죠? 네. 또 뭐 물어볼 거 있으셔? 네. 뭐요? 그 와이프에 관해서 네. 한 번씩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그 이제 저 원래 좀 씀씀이가 좀 커가지고요. 이제 마누라가? 예. 해서 돈을 좀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많이 썼어요. 쓴 거를 알아. 이제 봐주고 이제 근데 물론 이제 저도 잘한 게 없고 이제 좀 책 잡힌 것도 많고 하니 이제 넘어가고 이제 그러는 찰나에 이제 요새 이제 그 이제 아버지 사업 물려받고 이제 저도 회사 정리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있는데 또 작년에 이제 직장 다니면서 또 한 돈 천만 원 정도를 또 이렇게 또 계속 저 몰래 썼나 봐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연말정산하면서 이제 제가 알게 됐는데 저랑 이제 그 우리 와이프랑 좀 이게 잘 맞는 건지 이게 계속 살아야 되는 건지. 근데 내가 얘기하잖아 지금 마누라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하고 있다고. 예. 그 금전이 지금 계속 다 나갔다고. 응? 어? 예, 그래도 내가 본 마누라 맞냐 그거요. 응? 어?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그렇게 하고 살았잖아. 마누라가 무슨 띠? 말띠입니다. 말띠? 78년생 말띠입니다. 마누라도 대단하다. 어? 각자 그냥 이 마누라는 돈 쓰는 재미로 여태까지 살았네. 예, 돈을 좀 많이 썼어요. 신랑이 했지 그거를 못하는 거를 마누라는 그냥 돈 쓰는 재미를 살았어. 말띠 44? 네. 아유, 둘 다 가물이네. 뭐에 미친 것처럼 그냥 답답하면 나가서 질르고 봐야 되네. 이 마누라는. 생일은?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 30? 네. 성이 뭐예요? 신. 신? 신? 네. 신바람이네? 어? 신바람 조상바람이라고. 마누라. 마누라 이게 저기 제작감이에요. 나 같은 팔자라고. 아, 그래요? 나 같은 팔자니까 저가지, 억시지. 나 같은 팔자야. 그게 무당될 팔자라고. 근데 그렇다고 뭐 어? 이제 와서 뭐 저거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돈이 다 나갔네 진짜. 예, 좀 많이 나갔어요. 네, 결혼해서 막 좀 많이 나갔어요. 전세 자금도 돈이... 다 빠져나가고 저도 이제 집 도움을 좀 지금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집 도움을 지금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렇다고 안 살 거야? 응? 그럼 이제 제가 잘하면은 괜찮을까요 그러면? 아니면 이 마누라 바깥에 고칠 수가 있을까요? 이 마누라 바깥에서 저 가느냐고 힘들어. 본인이 이미 때는 늦었어. 잡기가. 직장은 이제 계속 다닌다고 하고 다니면서 계속 이제 뭐 명품이고 뭐 이런 거를 엄청 많이 사더라고요. 이제 저보고는 가짜라고 하는데 예, 이제 카드 몰래 만들어서 이제 하고 지금 막 그러고 있다가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정신 차려서 잡힌다면은 진짜 악착같이 살아보겠는데 정말 아니다 싶으면은
진짜 저도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 근데 애들 있잖아. 예, 애들 있는데 그렇다고 안 살 수는 없잖아. 응? 그렇다고 아이들한테 막 살갖고 그런 엄마는 아니에요. 왜? 바깥에 물을 이미 들어버렸거든. 바깥에서 이 나름대로 신랑했지 그 저간 거를 스트레스를 받는 걸로 막 여기 엄마는 바깥에서 다 풀거든. 뭐 물건 사는 걸 그걸로 다 좀 하는 거 그거 주상바람이거든. 응? 주상바람이야. 아빠는 네. 다른 여자애지도 유산시키는 애기도 있지만 이 엄마한테도 유산되는 애기 있죠? 네, 있습니다. 있죠? 예. 딴 데서 유산시킨 애기는 아빠 집 붙었고 이 엄마 집 애기 유산되는 이 엄마 집 붙어서 화려한 거, 이쁜 거를 좋아해. 이 엄마 집 붙어서. 예,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예. 이거는 바람을 재우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 물론 그것도 있지만 주상바람도 있지만 아빠가 좀 노력을 해야 돼. 아, 좀 잠잠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리고 장씨 집안이라 신씨 집안이라 별든 집안이에요. 별든 집안이기 때문에 이 처갓집에 이제 엄마 집안에 할머니가 이렇게 빌든 할머니가 있어. 빌떠놓고. 네. 아, 처갓 쪽에요? 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불사줄이 세요. 그래 그거 있어요. 그래서 스님 계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스님이나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불사줄이 세다고. 예. 스님이 내냐 불사줄이거든. 아 예 들은 적 있어요. 예. 빌든 집안이니까. 예. 그래서 이 신바람이거든. 아이프는 신바람이에요. 신바람 때문에 이거 바람을 재우셔야 될 거예요. 아. 그 화려한 거 막 좋아하고 저처럼 막 화려한 걸 좋아하는 게 이 와이프가 그래요. 이 신바람이라. 제가 이제 노력 좀 하고 그러면 본인이 노력도 해야 되고 네. 그렇다고 뭐 애들 있는데 저는 헤어지라는 소리 못합니다. 네. 애들 있으니까 됐었으면 이방저방 해도 본마누라가 최고고 이방저방 해도 본남편이 최고라 그랬어. 네. 요 고비만 올해 요 고비만 넘었으면 괜찮아 올해만. 아 네. 그러니까 서로가 좀 노력을 하시고 네, 네.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가면서 하세요. 내가 봤을 땐 그러셔야 돼 본인네는. 그렇다고 이 여자 버리고 딴 여자 맞춰도 마찬가지야 본인은. 예, 예, 예. 응? 왜 본인은 본인도 잘못도 있어. 그러나 여복이 없어. 본인도 잘못한 것도 있지만 여복도 없어. 근데 그거를 자꾸 뜯어 고치고 자꾸 이해를 하고 자꾸 다독거리셔야 돼. 애들 엄마잖아. 네 그렇죠. 다른 여자 들여다가 사느니 차라리 애들 엄마를 다독거리고 사는 게 나아. 그래도 이 근본은 나쁜 여자는 아니야. 애자부터 이래지는 않았어. 알뜰하고 순했었어. 맞습니다. 응. 근데 아빠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거야. 네, 맞아요. 그건 아빠 책임이야. 네. 안 그랬습니다. 응, 안 그랬어. 네. 응? 본인 책임이야. 본인 책임이니까 저기를 하셔. 결국 그 감당을 다 하셔야 돼, 본인이. 그래요. 내 빨찬이 하고선 해. 어쩔 수 없어. 알겠습니다. 알았죠? 네. 아빠, 아버지 회사 네. 가셔서 들어가셔서 네. 돈이야 본인은 돈은 안 떨어져요. 돈은 안 떨어지니까 들어가셔서 이제 아버지하고 회사 운영하시면서 마누라 좀 챙겨가면서 돈을 다 갚으셔. 하시든지 어떻게 하셔. 알겠습니다. 어차피 딴 마누라 얻으면 딴 여자 얻어도 마찬가지야. 그냥 속 썩어도 이 여자 그냥 고쳐 사는 게 나아. 이 여자가 안 산다고 말하기 전에는 그래도 여자하고 사시는 게 나을 거야. 딴 여자 얻어도 본인은 마찬가지야. 알겠습니다. 마누라 복이 없어서. 네. 알았죠? 네. 저 하나만 더. 네. 제 아이들 좀. 네. 좀. 몇 살이에요? 큰아이가 14살이고요. 남자 아닙니다. 생년. 쥐띠네요? 네네. 생일. 1월 25일입니다. 1월 25일? 네. 또? 하고 딸아이고요. 네. 지금 10살이고요. 지금 10월 28일입니다. 용띠네요? 네네. 10월? 28일. 28일? 네. 그래도
큰애는 지금 개구주다 그래. 개구저도 지는 이 다음에 커서 이 얘기는 딱딱딱딱 알아서 합니다. 근데 이 용띠는 아휴 많이 다독거리셔야 돼. 올해 용띠 안 좋아. 내년에 들어오는 삼재고 애기가 다칩니다. 언제? 5월, 6월달. 이번 연도요? 예. 5월달, 6월달, 7월달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신경 써서 보라고 얘기해. 근데 네. 애들 신경 안 쓰네. 네. 엄마 아버지 신경 안 쓰네. 네 맞습니다. 그냥 지멋대로 크라래네. 애들 맨날 붙잡고 있는 이거 붙잡고 있어. 네. 어? 핸드폰만 붙잡고 여기만 정신 빨개서 일하고 있어. 안 돼. 알겠습니다. 응? 큰 애기는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 쪽으로 몸이 약해서 공무원으로 아마 돌리셔야 될 거예요. 공무원 쪽이요? 예. 아. 이 얘기는 뒷받침 해주면 머리는 나쁘지는 않아요. 머리는 좋아요. 근데 공무원 쪽으로 좀 이끌어 주시면 이 얘기는 이끌어 나갈 겁니다. 네네. 근데 여기 막내가 문제야. 딸내미가. 딸내미가 올해 좀 다치셔서 내년 내려 4년을 좀 안 좋아. 아, 이 얘기는 4년 동안 많이 빌어 주셔야 돼. 엄마가 많이 빌어주시고 많이 저기로 신경을 좀 쓰셔야 돼. 엄마 아빠가 4년 동안 안 좋아. 올해 5월 6월 7월까지 안 좋고요. 네. 내년에는 10월 11월 12월 또 석달이 또 안 좋고 그래요. 들어오는 삼 내년 들어온 삼재예요. 들어온 삼재 나가는 삼재 때 안 좋습니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많이 빌어주셔야 되는 거고 네. 저걸 해주셔야 돼. 얘기 올해 몸 좀 아플 거예요. 둘 다 몸은 약해. 지대로 먹는 게 없어. 좀 챙겨 미겨. 애들 좀. 아, 워낙 안 먹었어요. 그럼 여행제라도 미겨 좀. 자기네들은 엄마 아빠는 몸에 좋다는 거는 가서 나가면서 다 먹고 댕기면서 애들은 왜 이렇게 키우냐? 어? 신경 쓰겠습니다. 에이, 참말로. 엄마, 아빠가 좀 신경 좀 써. 여행제 좀 애들 미겨. 오메가3니 뭐니 좀 몸에 좋은 걸 미겨. 네, 알겠습니다. 애들이 등치 비해, 저기 봐, 나이 비해서 저가 작아. 네, 작아요. 응. 지금 눈에 선해, 좀 작고, 작아. 작고, 그렇게 저가 튼튼한 것도 아니야. 미겨 봄에 좋은 것 좀, 여행제 좀. 알았어요? 예,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응. 또 뭐, 이 막내는 그리고, 네. 막내도 공무원 쪽으로, 선생 쪽으로 돌려요. 아. 손상 사주가 있어요. 아... 막내. 딸내미. 네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죽을 고비 세 번 넘기셔야 돼.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 19. 19이요? 18, 19, 20살. 친구를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이 얘기는. 아... 그리고 이 얘기는 좀 운동 좀 같이 세요. 태권도 같이 든지 뭘 같이 셔야 돼, 딸내미. 네네. 몸이 너무 약합니다. 예, 예. 좀 약한 편이죠. 작고. 너무 작아 애들이. 지대로 영양식대로 영 지대로 몸에 영양분이 없어. 그래서 애기들이 지금 못 크고 있어. 잘 엄마 아빠만 나가서 놀지 말고 애들 좀 챙겨. 네, 알겠습니다.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큰애기는 아들내미는 공무원, 딸내미는 선생 쪽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네. 뒷발이만 잘 하시면. 네, 네. 근데 아빠가 정신 차려야지. 네, 정신 차리겠습니다. 응, 아빠가 네. 정신 차리고 애기들 뒷발 하세요. 네네. 나중에 애들 덕분난 소리 나와. 아, 네. 뭔 소리인지 아시죠? 네. 애기들 이렇게 머리 좋은 애들 보고 이렇게 좋은 애들 갖고 이렇게 냅두고 있어 왜. 신경 쓰겠습니다. 응, 신경 쓰면 쓰셔. 네. 나중에 엄망 듣기 싫으면 신경 쓰셔. 네. 다 됐죠? 예, 예, 예. 네.